스파키 민입니다. 방금 눈부신 고백 불렀는데 여태 제가 불러 올렸던 눈부신 고백 중에서는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막 들숨 타이밍, 어택, 턱에 힘 빼기 등을 잘 못 챙겨서 소리가 좀 짜부러졌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사실 어제도 불렀었거든요. 눈부신 고백 성시경님 노래. 근데 망해가지고 불렀고 오늘 다시 했고. 자, 유리 어제 불러 올렸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이게 원음정이에요. 예. 가슴이 저려오네. 넌 그냥 가기 미안했는지 모아둔 기억을 모두 조각내버렸네. 이별이 없었던 그날들을 떠올려 네 작고 예쁜 손끝마저도 조각난 가슴을 더 아프게 해. 하루만 더 머물렀으면 준비한 시간을 주었다면 웃으며 보내고 싶었었는데 발등만 쳐다볼 수밖에 어깨만 들썩일 수밖에. 나도 끝내 모두 잃어가겠지. 안쓰던 추억들 남아져 있겠지. 이 가슴 속에 박힌 아픔들 시간에 밀려 아픔조차 없겠지. 하루만 더 머물렀으면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웃으며 보내고 싶었어. 쳐다볼 수밖에 어깨만 들썩일 수밖에. 아, 이 목에 좀 힘이 들어가네. 어제보단 낫다. 이거 지나가고 있었겠니. 아, 어렵다. 와, 진짜 어렵다 이 노래. 야, 진짜 이기찬님께서 발표하신 노래 중에 제일 어려운 노래야 이게 지금.
게으려요. 웃으며 보내고 싶었었는데 할 때 는 가성으로 빼는 게 안 돼. 가성으로 못 빼겠어. 아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요. 어제보단 어제는 이거보다 2배, 2.5배 더 목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힘이 조금씩 들어가긴 했는데 어제보단 나아요 확실히. 아 진짜 들숨 타이밍, 어택, 턱에 힘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, 밴딩, 와 저 이것저것 신경 쓰려니까 죽겠네. 아 어제보단 낫다 그래도. 어 여기 왜 웃으며 거기가 웃으며 보내고 싶었었는데. 아 여기가 싶었어 어 할 때 조금 더 턱에 힘을 뺐어야겠구나. 아 잘 안 된다. 또 많이 나아졌어요. 1, 2년 전에 이거 할 때는 할 때 이제 갈리는 소리가 나왔거든. 진짜 요 개미 똥구멍만큼만 느네. 진짜 확 느는 게 아니고. 아 이게 하루만 더 머물렀으며 할 때면 할 때 거기서 약간 턱이 힘이 들어가네. 아 그 턱이 힘 빼기 진짜 빡세네.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졌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오늘 불렀던 것보다 더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가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. 오늘은 눈부신 고백, 성시경님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기찬님의 유리 두 곡 하나 더 할까?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이 두 곡만 올리겠습니다.